나 몰라요. 나 어차피 내가 방송하고 상관없이 내가 솔루션을 해줘야 돼. 네. 나는 내가 싫으면 그만이야. 그렇죠? 네. 뭐 방송국 뭐 제 자석진 뭐 어떻게 해달라고 해도 나 싫으면 내가 뭐 나는 근데 정말 거짓말하는 거 난 못 참아요. 나는 모르거나 뭘 실수는 다 이해를 하는데 거짓말하는 거 못 참아. 네. 방송한다고 해서 청소했지요. 네. 그 전에 청소 안 했지요. 청소는 그래도 조금 했는데. 어떻게 청소했어요? 제대로 했다고 생각해 본인이? 아니요. 저 기계 언제 샀어요? 이 기계는 산 지 한 한 1년 된가? 1년? 1년? 네, 1년 가까이 된 거. 사서 청소 한 번도 안 했죠? 아니요, 청소는 했습니다. 그래서. 그래? 예. 이게 청소한 거예요? 아니죠. 예? 이게 청소한 거예요? 이게 소스가 좀 떨어. 뭐 그러니까 소스가 떨어지고 뭘고 몰랐어요? 2년 동안 꼬치 장사했다며. 예. 여기 안에 소스가 떨어질 걸 몰랐어요? 알고 있었어요. 그런데 그러니까 네 죄송합니다. 아 왜 나한테 죄송해? 오해하지 마요. 나한테 죄송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여기서 이 꼬치를 사 먹은 사람들한테 죄송한 거지. 네. 하루에 많게는 10만 원, 적게는 하루에 0원 팔지요? 네. 쓰레기통 며칠에 한 번 비워요? 일주일에 한 번씩 비웁니다. 그게 말이 돼요? 냄새 맡아봐요. 꺼내서. 자. 이게 주방에서 난다고 생각해, 냄새가. 나 아까 다 꺼내봤어, 여기 있는 거. 네. 자, 이게 쓰레기통 청소 좋아. 닦는 것도, 저 뭐 굽는 기계도 청소하는 사람이 쓰레기통 뚜껑 청소 안 할 수도 있어. 이게 봐. 안에 썩어요, 썩어. 이게 쓰레기통이 밖에 있는 것도 아니고 같이 지금 주방 안에 있는데 이게 2년 꼬치 장사 한 사람이야?